배우 김원희가 제53회 대종상 영화제에 참석했습니다. 김원희는 지난 5월 개봉한 나홍진 감독의 영화 곡성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선보이며 주목을 받았는데요. 그 연기력을 인정받아 곡성으로 이번 대종상 영화제의 신인 여자배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. 신인 여자배우상 후보에는 김원희 외 귀향의 강하나와 최리, 개춘할망의 이슬비 등 총 4명의 배우가 이름을 올렸는데요. 한편 김병찬 아나운서와 방송인 공서영, 배우 이태임의 진행으로 열리는 제53회 대종상 영화제는 오늘 오후 6시부터 K스타에서 생중계됩니다.